자,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는 또 내일 시초가에 시작할 때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 어떤 종목을 보고 있을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FA님부터 내일 시초가에 공략하실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JYP 엔터입니다. 네. 오늘 장 후반까지 소폭 움직임이 밀리면서 종가가 65,100원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빠진 게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매수 가격을 소폭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그 중에서도 하나인 매니지먼트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매니지먼트 회사 같은 경우에는 JYP와 SM, 그리고 YG, 그리고 최근에는 하이브라고 하는 기업, 이렇게 네 가지 기업이 사실상 어깨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SM과 JYP, 이 YG, 이 세 개 기업을 조금씩 비교 분석한다면 여러분들이 왜 JYP가 괜찮은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SM이 약 22%, YG는 0.1% 하락합니다. 반면 JYP 같은 경우에는 77%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17.2% 수준을 보였는데 이건 전년 동기 대비 대략 4.2%포인트 정도 감소한 거예요. 매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비용은 소폭 줄어들었고 덕분에 영업이익 또한 매우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었던 지역별 매출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JYP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이 대략 55% 정도 나옵니다. 반면 SM 같은 경우에는 76%가 국내에서 그리고 YG 같은 경우에는 68.5%가 국내향 매출입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외 매출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국외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보다 마진율이 상당히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팬데믹이 많은 걸 바꿨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방송이나 공연 등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 유튜브 같은 경우가 되겠죠. 유튜브나 기타 OTT 플랫폼을 토대로 광고 수익을 크게 내고 있는 게 지금 모습이에요. 당분간 한할령 해제 기대감 그리고 중국항 매출이 소폭 늘어난다면 이번 분기에 보였던 이 매출액 증가세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큰 리스크가 없는 상황으로 현재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무리 없이 좋은 결과를 시간을 두고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65,100원 정도 지금 가격대에서 편안하게 한번 매수해 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10만원. 손절 가격은 5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 오늘의 조정을 좀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 라는 전략으로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짠 거는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저도 네. 엔터주를 선별을 해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를 네, 좀 유심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블랙핑크라는 이제 걸그룹이 있죠. 케이팝 걸그룹 최초로 이제 전 세계 음원 차트에서 지금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뭐 나온 뉴스 보니까 뚜두뚜두 유튜브에서 20억 뷰를 돌파했다. 뭐 4년 네. 6개월 만에 일인데 뭐 이런 부분들 뭐 인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비 몬스터라고 신인 걸그룹입니다. 걸그룹이 또 이제 출격을 했고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조금 상승이 나왔어요. 거래량을 좀 동반하면서 이제 저항대를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앞에 뭐 엔터주들에 대해서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덧붙인다라고 하면. 이제 한한령 해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컨텐츠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12월 달부터 지금 시장 좀 하락하는 동안에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면요. 이 중국이라는 키워드와 같이 좀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섹터들이.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여행을 다시 재개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여행주들을 움직이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움직였던 것처럼 이 한한령 해제라는 부분은 컨텐츠에도 들어가지만 음원이라든지 이런 연예 기획사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 이제 뭐 출연하거나 아니면 광고를 찍거나 하는 금액에 비해서 중국에서 활동할 때 그 금액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 지금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이 코로나19 중국에서 뭐 2월, 3월 정도에서 소멸되고 나면 이런 악재가 소멸되고 나면 충분히 더 좋은 실적들을 뽑아낼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지금 뭐 한류 스타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있어서 블랙핑크가 뭐 선두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저는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더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2023년도 아시아랑 오세아니아 이쪽에 이제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공연 이 부분이 수익의 주원입니다. 그래서 공연을 많이 하고 투어를 많이 해야지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는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해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2023년 아시아 오세아니아 공연 예정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국 코로나19가 소멸되는 시점부터 중국에서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또 엔터주들을 한 단계 또 올려주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목표가 5만 5천 원 그러니까 상단에 저항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저항대를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뭐 6만 원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7만 원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 1차적으로는 상단 저항이 있는 5만 5천 원 자리까지 보시고요. 시초가 이하로 공략을 하셔도 좋은데 한 가지 변수가 있다라면 내일 아침에 갭 하락 출발하게 되면 종가쯤에 매수를 하시라 이렇게 첨언을 드리면서 손절가 4만 5천 원 잡고 대응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모두 엔터 관련 종목들 JYP와 YG 뭐 주가 흐름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엔터주들을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함께 이어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김도원 캐스터도 시장 마감 상황 함께 체크해 주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